말을 하라고 말을. 날씨가 또 도와주네요. 진짜 끝내주네. 기대를 안 하고 왔다가 이 고지에서 이런 풍경을 보는 건. 아, 이렇게 한참을 제가 날씨 요정이라. 아, 둘, 둘. 안녕하세요, 산토끼입니다. 자, 오늘 주말 산행으로 일요일인데 이제 수문벽 가려고 왔습니다. 이제 밤골 계곡에서 이제 수문벽으로 넘어가서 백운대로 넘어서 이제 산성 입구로 내려올 예정이고요. 키로수는 약 한 7, 8k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좀 있어서 이제 우천 전에 내려오거나 뭐 땀이 많이 날 거니까 비 맞으면서 땀을 식히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오늘도 북한산으로 출발. 비 맞는 거 뭐 어려우신 분 없어요? 그래도 비 맞으면서 그래도 좀 천천히 내려오는 게 낫죠? 네.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할게요, 그럼. 철아, 컨디션 어때? 철아. 달렸더니. 네. 컨디션 어떠냐? 컨디션이야. 말을 하라고 말을. 말을 하라고. 경험해. 수기는 컨디션 어때? 완전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너 옹알이라고. 야, 물 많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물이 많네요. 야, 이 깨끗한 거 봐. 와. 그리고 저 앞에 아직 그 토끼 모양의 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 숨은 미포포에도 물이 정말 많네요. 계곡 구간을 지나치고 나면 이제 조금 가파르게 능선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숨은 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운무 때문에 와. 멋있네요. 또 이런 느낌이 있네요. 야, 노적봉에도 운무 가득입니다. 야, 죽이네, 죽여. 계단길 이후로 이제 앞는 구간입니다. 상당히 가파르고요. 근데 이 구간을 지나치고 나면 수문벽 쪽에서는 크게 어려운 구간은 없습니다. 야, 앞에 운무 미쳤습니다. 와, 대박. 야, 끝내주네. 자주 오는 데다 보니까 그냥 그랬는데 오늘 또 날씨가 또 도와주네요. 아, 이쁜 걸 보게 되네. 아, 여기서 밥 먹으려고 내려왔더니 너무 경사가 져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나니까 와, 구름 미쳤네. 야, 근데 이 북한산과 도봉선에서 이런 건 또 처음 봅니다. 야, 진짜 끝내주네.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왔다가 진짜 거짓말이야. 야, 이거. 야, 이게 설악산인가요? 와, 구름 미쳤네. 진짜 대박입니다. 자, 오늘 코스가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아, AI 또 나왔네. AI. 이 진짜 이 북한산에 지금 이 고지에서 이런 풍경을 보는 거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이런 구름은 이제 설악산이나 이제 고지대나 올라가야
이런 풍경을 보는데 오늘 구름이 되게 낮게 깔리고 와 이거 야 구름이 지금 그 도봉산과 오봉산 쪽에 아주 그냥 뒤덮었습니다. 와 대박. 아 간만에 이제 백운대 넘어가는 이 깔딱고개 약수터 왔습니다. 여기서는 물을 꼭 마셔주고 가야죠. 아 사실 여기가 크게 뭐 볼거리 없이 계속 바빠르게 오르는 코스라 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죠. 나무 데크 계단이 나오고 그러면 끝입니다. 오늘의 여기까지가 오르막의 끝. 안녕. 아, 백운동암문 지나서 하산을 합니다. 이정목에서 북한 탐방 지원센터 방향으로 갑니다. 아, 오후에 비 온다고 했었는데 비 안 오겠네요. 전혀 비가 올 상황이 전혀 아닌데. 전혀 비가 안 오겠네요. 역시 제가 날씨 요정이라. 제가 여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아, 가파른 구간을 이제 치고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완만한 구간이 나오고, 이제 그 앞쪽에 밥터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이 밥터고요. 아, 여기서, 잠시 머무르다 가겠습니다. 아, 대동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요 밑에 계곡에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네요. 아, 오늘도 이제 제대로 땀 흘렸네요. 땀 흘렸으면 이제 알탕 해줘야죠. 여기가 이제 그 약수터가 있는데 음용은 불가한 곳입니다. 포즈. 자, 포즈를 취해야죠. 포즈. 자, 하나, 둘, 셋. 자, 둘, 셋. 아직까지는 이제 물에 들어갈 만하네요. 조금 더 추워지면 모르겠지만. 여하튼, 계곡에 잠시 들렸다가 하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차례 끝. 왜 혼자 해?